자, 이제 수맥을 찾았어요. 수맥을 찾았어. 찾았는데, 이제, 그러면, 야, 이걸 그냥, 이제, 내가 사는 집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뭐, 잠자리, 이런데 수맥이 있는 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첫째는, 피해야 됩니다. 근데 아주 강력한 집들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집들은 이사 가야 됩니다. 일단 이사 가라. 그래서 그 집에 이사를 가서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럼 공간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사주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는 한 번쯤 공간을 바꿔야 된다. 저는 풍수도 하고, 뭐, 풍수, 수맥, 사주, 뭐, 뭐 성명학, 뭐 다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선은 이제 뭐, 이제 그 사주의 영향을 많이 받죠. 사주가 우선이냐, 풍수가 우선이냐. 사주가 우선입니다. 풍수가. 그러면, 물론 사주상으로 안 좋은 때가 있고, 풍수적으로 안 좋은 때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주상으로 좋은 운에는요, 크게 뭐 집 이것저것 안 따지고 들어가도요, 좋은 집 들어가요. 그런데, 사주상으로 나쁜 운은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다 했는데도 안 좋은 집 들어가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맥이 있으면 피해서 살아.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공간에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아니면 아주 너무 강력하다면 뭐 이사를 가는 방안도 고려해야 되고, 이사 가기 갈 때까지는 일단 이제 무력화 시켜가지고 살다가 가셔야 돼요. 예. 첫째는 피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무력화 시켜. 동판하고 황토가 된다.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1998년 9월 2일, MBC 9시 뉴스에서 차단 효과 없다 하고 아주 결론을 내렸어요. 동판이 동판 동판은 수면파를 차단하는 게 더 잘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뭐냐? 수면파도 파장이고요, 전기도 파장이에요. 우리가 전선이 왜 동으로 만들었냐? 다른 금속을 해도 돼. 그런데 가장 효율적으로 그 파장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전선을 동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수면파도 파장인데 동판을 깔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잘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더 잘 받아들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지. 그래서 동판은 차단 효과가 있다. 자, 수면파라는 것은 아까는 6,371km. 지구의 표면에서 지구 중심부가 6,372km인데, 거기서 올라오는 파장들이 수많은 층을 뚫고, 6,372km 올라와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올라오면은 그대로 소멸되느냐? 그대로 직진해 우주공간으로 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63빌딩 위에서도 측정해보면요, 다 수면파 나와요. 그럼 뭐냐? 그런 물질을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땅속에 어마어마한 물질들을 다 통과해서 올라온 파장이 무슨 지구에 지상에 있는 뭐 동판 한장 깔았다고 해서 딱 차단해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수매파를 없앨 수는 없어. 무력화시킬 뿐이에요. 땅에 있는 수맥을, 땅에 있는 위에 파장이 발생하는 것을 그걸 끌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거기서 내가 없애지느냐. 수맥을 없앴다, 그 말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화, 무력화가 맞는 말. 자, 그래서 이제 수메타를 피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진대 문화에서는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즉 말하자면 이제 유타를 이제 무력화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메파가 그 집에 한 70% 발생해. 유익한 파장이 한 30%. 그럼 결론은 뭐냐? 이 유익한 파장을 올려줘서, 유익한 파장을 한 100 정도로 100% 올려주면, 예? 100을 더 업을 시킨다. 그러면 이 130이 되면 이 7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몸은 이 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유익한 파장의 영향을 받아서 수맥을 못 넘기고 삽니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공간에도 유익한 파장을 많이 발생시키는 물질을 둠으로써, 그거를 하게 함으로써 나쁜 기운을 중화시키는 개념입니다. 즉 말하자면, 자, 우리가 악취가 나. 방금 내 악취가 나. 악취를 없애는 방법은, 악취의 첫째는 악취의 근원을 제거하는 거예요. 악취가 나면 왜 나는지에 대한 근원을 제거하는 거예요. 뭐가 썩었다 그럼 드러내서 없애버리면 돼. 그럼 안 나요. 두 번째는 그런을 제거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예를 들면 향수. 그 다음에 뭐, 탈취제. 탈취제를 분사해가지고 이 악취를 없애줘야 됩니다. 정말 이 탈취제를 분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탈취제를 함, 악취가 나는, 악취는 계속 일어나요. 탈취제 한번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악취가 나는 것에 탈취제를 쏟아, 예, 그, 분사를 하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우리는, 인간은, 그걸 악취를 못 느끼고 산다. 그러면 악취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 수맥파도 마찬가지예요. 수맥이 발생하는 곳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탈취제를 뿌려주듯이 수맥파 발생하는 유익한 파장이 발생하는 것을 발생하는 물질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파장을 만들어주는 것을 유익한 파장을 만들어주는 물질을 갖다 놓으면 결국은 우리는 수맥에 대해서 수맥파에 대한 영향을 덜 받고 유익한 파장을 더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수맥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력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력화 어떻게 하냐. 제가 만든 그 제품 중에 제로백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작명할 때는 그냥 수맥을 제로 상태로 만든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로 작명을 했습니다만 제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상을 시켜주면 가능합니다. 1998년 9월 2일 MBC 9시 뉴스에 동판과 황토가 수맥 차단 효과가 없다고 보도된 내용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때 당시 9시 여성 앵커가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찍어놓은 겁니다. 차단 효과 없다 이렇게 돼 있죠. 98년 9월 2일 MBC 9시 뉴스에 돌판과 황토가 수맥파 차단 효과가 없다고 이미 9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뭘로 만들었냐면 이게
본질로 만들었어요. 자, 인체에 유익한 파장을 발생시키는 물질이 지구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도 그렇고요. 은,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수정, 이런 보석 종류는 다 좋은 기운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보석을 내 몸에 가까이 댑니다. 그 좋은 파장을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유해 파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해 파장, 유익한 파장. 유익한 파장의 대표적인 것이 원재계수입니다. 자, 음이온. 이런 파장들이에요. 이런 파장들이 나오는 물질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런 강물질의 대표적인 게 이제 게르마늄이라든가 또 이런 물질들이 또 있어요. 다른 물질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개발 비밀이기 때문에 더 설명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걸로 해서 합성을 해가지고 만드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육각형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저금액은 이제 이게 뚜껑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네 개가 이제 이렇게 한 세트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더 근접해서 들어가보면 육각형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름은 한 5.5cm 정도 되고요. 두께는 한 4m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빼서 보면 밑에 양면 테이프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벗겨가지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부착을 방바닥 장판에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 건자재 시험 연구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있어요. 그게 의뢰를 해서 시험 의뢰를 해봤어요. 자, 해보니까 원재계선 방출량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원재계선 방출량. 원재계선 방출이 얼마나 됐냐를 시험해 보니까. 방사율이 0.918, 이거는 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91% 나온다는 거죠? 91%. 방사 에너지가 3.70 곱하기 제곱. 그러면 한 370 정도 단위 능력당 에너지가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시험했던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장이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이온 방출량을 한번 봐봤어요. 음이온 방출량을 해보니까, 자, 블랭크는 일반적인 걸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거. 일반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샘플이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 샘플, 제로메이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합성 소성체. 제로메이 샘플을 해서, 샘플을 해보니까, 약 한 3배 가까이. 예. 일반적인 상황보다 한 3배 가까이 230이라는 제로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균시험을 해봤어요. 대장균이나 이런 데 어떤가 해봤더니, 블랭크는 초기계 420마리를 넣어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넣어봤더니, 24시간을 지내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대장균이 번식이 높잖아요. 420이 2654로 대장균이 올라갔는데, 세균 감소율이 아니고 세균이 너무 늘어났죠. 그런데 이제 여기 합성 소성체 지금 제로맥이 되어 있잖아요. 제로맥은 420을 넣었더니 줄어들었어. 그래서 세균도 번식을 못한다. 한 12.9% 정도 세균이 그 번식률을 완전히 억제시켜서 오히려 죽게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탈취 시험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실온 농도 해서 블랭크 용도 실온 농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블랭크 용도 실온 농도가 있잖아요. 이 보니까 같은 농도를 뭐 아모니아인지 뭔지 모르겠네. 200
200ppm을 넣었어요. 넣었더니 2시간이 경과하니까 200에서 브랭크 일반적인 경우는 자연적으로 탈취가 돼가지고 116인데 시료는 99로 떨어져서 탈취율이 14.7%가 나왔다. 그래서 정말하자면 이 물질 자체가 제롬이라는 물질 자체가 이와 같은 유익한 파장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면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제로맥이라는 것을 이쪽 저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도 설치하고 또 여기도 설치하고 또 구석에도 하고 또 여기도 하고 여기다 수명이 뜬 자리가 하나 더 났어요. 여기 두 개. 자, 이와 같이 해서 이것도 구석에도 하나 하고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공간을 이렇게 쭉 이제 확인을 해놨습니다. 자, 수면파를 차단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수면파가 있나 없나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주제에서 바깥에서 수면파를 차단합니다. 그러면 아까 주위에서 수면파에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은 여기가 전혀 반응하잖아요. 그대로 하고 물론 아까 뒤쪽 공간은 역시 이쪽 공간에도 수면이 있습니다. 수면은 이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서 낙원 기간이 올라오는 차이를 입문하는 데다가 직접적으로 넣는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공간 활용 면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 제로맥을 코너에다가 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여러 세트가 들어갔습니다. 한 10개 가까이 들어갔네요. 네, 이 사무실을 이제 입주하시는 분이 미리 좀 체크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겸사겸사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양면 테이프를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놓으면 이 방에는 이제는 수맥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전TV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주로 잠자리 침대를 쓰시는 분은 침대 다리 밑에다가 저 제로맥을 보여드릴게요. 침대 다리 밑에다가 이 제로맥을 뒤에 양면 테이프를 부착을 하셔가지고 이거 양면 테이프를 지금 붙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부착을 하셔가지고 해놓으시면 수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줍니다. 정말로 수맥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맥의 영양분에서 모든 질병들이 생성이 되고 하는 것들을 이와 같이 제로맥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파장이 생성되는 그러한 이 제품을 갖다 놓으면서 마치 우리가 악취가 나는 곳에 계속 탈취제를 투여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수맥 자체는 없을 수 없지만 수맥의 영양권에서 수맥의 나쁜 기운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맥 차단 방법입니다. 제로맥의 효과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로맥을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시면 이와 같이 이제 이 제로맥을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시면 안에 이와 같이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시험성적서하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효과는 물론 유해파장, 수맥파를 차단시키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효과가 좀 더 있어요. 제로맥을 설치를 하고 나면 엘로드를 가지고 수맥을 찾아보면 수맥파를 못 느끼거든요. 수맥이 없어졌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수맥이 존재하고 수맥파가 있는 것은 맞는데
수매파가 무력화됐다. 제로맥에서, 이게 여기서, 이 제로맥에서 발생하는 파장. 제가 말하자면 모든 물질은 파장이 있어요, 파장. 자, 모든 물질은 핵이 있으면 핵 주위로 이 전자가 돌고 있어요, 이 전자. 전자가 고유한 진동수가 있어요. 물질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산소 조류 진동수, 수소 진동수, 아, 탄소, 산, 탄소, 다 진동수가 달라요. 예. 그래서 그 진동수에 따라서 좋은 파장이 되기도 하고, 안 좋은 파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유의 진동수가 계속적이 돌면서 파장이 계속 생성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생성되게끔 되어 있는 게 이 제로맥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착을 하는데, 부착하는 방법은 이제 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예, 수맥파나 유해 파장을 무력화시킨다. 이건 하나. 그 다음에 수맥이 있는 위치에 가면, 수맥이 있는 위치에 가면요. 그 자리에 서서 이 오링 테스트를 해보면, 오링 테스트 하는 방법 아시죠? 오링 테스트는 반드시 혼자 하면 안 되고 두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힘을 있는 대로 주고, 있는 대로 힘을 손가락에 안 벌어지려고 하고, 한 사람은 힘을 줘서 손가락을 벌어지게 하게 되는데, 이때 수맥이 있는 자리에 서서, 유해 파장이 있는 자리에 서서 오링 테스트를 해보면,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힘이 빠져버려. 힘을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수맥이 없는 장소에 가서 해보면 힘이 꽉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 기운의 차이. 벌써 우리 몸은 나쁜 파장을, 영향을 받아버리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맥이 있는 장소에 가서, 수맥이 있는 장소에 가서 바닥에 제로맥을 설치를 해놓거나, 혹은 이와 같이 한 손에 들고 한 손을 가지고 오링 테스트를 해보면, 수맥이 없는 장소에처럼 손가락에 힘이 꽉 들어갑니다. 그게 이 제로맥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오링 테스트 해보면 손가락이 안 벌어진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제로맥이 있는 데를 가면 수맥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휴대하기가 간편합니다. 이와 같이 휴대하기가 간편하죠. 원래 네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개 한 세트가 방 하나를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잠자는 방 같은 경우에. 사무실은 이제 면적이 넓으면, 뭐, 양을 늘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휴대하기가 편하잖아요, 이와 같이. 휴대하기가 편하니까 지갑에 넣어 다니셔도 되고,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셔도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떤 장소 어디를 가든 간에 이 수맥파의 영향, 유해 파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냉장고 안에 두면요, 냉장고 속에 냄새가 많이, 탈취 시험을 해보니까 탈취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티커를 분리를 해가지고 물병 속에 담가 놓으면요, 물맛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세균 감소를, 아까 그, 저, 세균도 감소가 되죠? 그죠? 대장균 같은 게 서식을 못하고.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파장 때문에 물맛이 아주 맛있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제로맥이 바로 위에다가 소주잔을 올려놓고 좀 이따가 마셔보면 술맛이 아주 부드럽게 바뀌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담배를 위에 올려놨다가 피시면 그저 훨씬 담배 맛이 부드럽게 바뀌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같이 잡고 담배를 피워도 담배 맛이 훨씬 순하고 부드럽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자주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서 발생되는 음이온과 원적외선 파장이 우리 피부에 작용을 하면서 좀 빨리 치료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맥을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눈이 아프거나 하면 눈 위에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 여기에 또다시 이제 우리가 눈이 시원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도 면도 하시잖아요. 그럼 면도기 쓰고 나서 면도날 그냥 그대로 올려놓으면 면도날이 재생이 되거든요. 이게 재생이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면도를 하나 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써요. 왜냐하면 오늘 면도하고 나서 올려놓으면, 그동안 면도날 위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날 되면 체면도날같이 싹싹 나가요. 그래서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한 면도날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겠어요. 마치 그 피라미드 안에 민도날이 재생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다니면 정신 집중이 좋아집니다. 내 몸에 나의 내 주변에 유해 파장들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정신도 맑아지고 또 집중력도 향상되고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도움이 되고 특히 수험생들이 시험 치러 가잖아요. 그럼 내가 내가 모의고사 시험이 잘 나왔는데 시험 쳐졌다. 야, 시험 망했다. 이러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자기 시험 치는 자리가 수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시험 치는 당일날 이 재료맥을 가지고 보조원에 넣어서 가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수맥파나 유해 파장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시험에 실수할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전석 앞에다가 그 메다방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오늘 핸들 있는 그 근처에다가 이렇게 이제 재료맥을 부착을 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운전할 때도 별로 잘 졸립지도 않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자, 그럼 방마다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등급, 우리가 저는 등급을 상, 중, 하를 나누거든요. 그럼 보통 중 이상이 돼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로 넘어가면 거기는 질병이 유발되고 안 좋은 뭐 여러 가지 뭐 병이 걸린다든가 혹은 내가 잠이 잘 안 온다든가 신경쇠약이 온다든가 그 다음에 아기들 키울 때는 뇌성마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수맥이 있는 방이든 없는 방이든 설치를 해서 하면 집의 등급이 올라갑니다. 집의 등급이 좋은 등급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무실은 뭐 영상에 보여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대체적으로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방이. 그러면 이 정도에 뭐 장롱도 있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침대를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두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두시는 분도 있는데 침대는 여러분들이 침대 두실 때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문을 열자마자 바로 벽면과 침대가 이렇게 붙어있게 이렇게 침대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갖다 우리 풍수 용어로 직충한다. 이 바깥에 문을 열은 바깥 기운이 그대로 갖다가 찌를 침자에 찌른다 해서 이런 식으로 침대 배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 문폭만큼은 피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시든지 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료맥 어떻게 설치하느냐? 재료맥을 장롱 드러내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군데를 설치해서 쓰셔도 되고 주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 뭐 잠잘 때 사실 수맥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침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침대 내 모서리란다. 그 다리 있잖아요, 다리. 다리 근처에다가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 테이프가 있으니까 양면 테이프를 하나 벗겨가지고 뒷면에 붙이고 또다시 벗겨내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붙이면 되는데 벽면에 붙이는 것보다는 방바닥에 붙이는 것이 효과가 더 낫습니다. 모든 기운은 상승하기 때문에 옆면에서 나오는 기운과 위로 올라가는 기운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치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집은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되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방 하나에 한 세트 쓴다. 한 세트 네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이렇게 넓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 평수로 한 5평당 한 세트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내부 공간에 책상이 있다든가 하면은 책상 밑에다가 부착을 하거나 혹은 벽면을 따라가면서 동영상이 보여드렸다시피 벽면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수량을 늘려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CEO 자리라든가 중요한 자리에는 따로 책상 밑에다가 따로 부착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맥은
단순하게 우리가 소맥 하나만 말아주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